제가 이야기를 짧게 쓰는 이유는 그거예요. 제가 길게 쓰지 않아도 읽는 분들이 이 짧게 쓴 이야기에 자기의 인생을 되게 많이 넣어서 생각하실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짧게 쓰고 날로 먹으면 됩니다. 그 이야기를. 뭐뭐 중에서, 왜 뭐뭐 중에서라고 붙이느냐고 자꾸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예를 들면 다슨치약이면 다슨치약 중에서 이렇게 해놓으니까 다슨치약 중에서라고 하는데 그럼 다슨치약 그 책은 어디서 사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근데 제가 뭐뭐 중에서라는 저 그 표시를 남겨놓는 이유는 뭐냐면요. 끝이 어딜까? 너의 잠재력. 다슨치약. 이라고만 했을 때 사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다슨치약의 경험이나 생각 같은 것들이 거기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 글은 절대 완성되지 않는 글이에요. 그래서 저는 다슨치약에 관한 여러분들의 생각과 경험과 그런 것들이 대입돼서 글이 완성되는 겁니다 라고 표시를 사실 남겨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서 인용했습니다. 발췌했습니다 라는 표시를 뭐뭐 중에서라고 해서 남겨놓는 거고요. 그래서 단편 시집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럼 각자 각자마다 조금씩 다른 이야기를 넣어서 글이 완성될 거잖아요. 그래서 한 편이라고 하기보다는 좀 더 여러 편을 이 모여있는 거라고 얘기하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시집이라고 표시를 남겨놨던 겁니다. 자. 공감. 공감이란? 맞습니다. 공감이란? 네. 그러니까 제가 그 공감이라는 글을 쓴다고 많이 이제 공감시인, 뭐 공감시팔이 뭐 이런 얘기를 듣는데 제가 생각하는 공감이란 뭔지 그럼 짧게 이야기를 드릴게요.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찾아내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가끔씩 나만의 이야기로 사람들을 공감시키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나만의 이야기로는 사람들을 공감시킬 수 없어요. 결코. 왜냐하면 나만의 이야기니까. 공감이라는 건 나만의 이야기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인생의 교집합 속에 있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생과 내 인생 사이에 있는 그 지점을 찾아내면 공감인 거잖아요. 그러나 세상 없던 이야기를 만들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감동시킬 수도 있고 뭐 다른 감정을 느끼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공감을 얻기는 힘들겠죠. 왜냐하면 그건 세상에 없었던 새로운 이야기가 돼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공감은 사람들과의 어떤 그런 삶의 접점, 그 교집함 속에 있는 것들을 잘 정리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별한 사람들의 특별한 이야기, 특별한 사람들의 평범한 이야기, 평범한 사람들의 특별한 이야기, 평범한 사람의 평범한 이야기. 보세요. 특별한 사람의 특별한 이야기. TV에서 우리가 많이 보죠. 되게 많이 봐요. 특별한 사람의 평범한 이야기 역시나 TV에서 볼 수 있어요. 요즘에는 가장 많죠, 사실. 특별한 사람의 평범한 이야기를 이렇게 몰래 이렇게 보는 이렇게 보는 프로그램들이 많죠. 아주 많죠, 요즘에는. 평범한 사람의 특별한 이야기. 이걸 다루는 것도 생각보다 많아요. 대표적으로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죠. 찾아가 보았다 뭐 이런 프로그램들이죠. 그런 프로그램들이 대표적으로 평범한 사람들의 특별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근데 평범한 사람의 평범한 이야기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그래서 공감이라는 건 결국 우리 이야기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쓰고 있는 그런 글들이 우리 이야기들을 좀 담고 있는 글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화상호 걔는 새로운 생각이 없어 이런 말 많이 듣습니다. 이런 말 들으면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들켰네. 맞아요. 저는 새로운 생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알았지? 저는 새로운 걸 쓰지 않아요. 있었던 걸 쓸 뿐입니다. 있었던 것, 어떤 것, 바로 이런 것들. 생각만 있었던 것. 예. 전 이런 있었던 것을 씁니다. 사람들이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그게 문장으로 정리되어 있거나 딱 부러진 어떤 책으로 나와 있거나 그런 게 잘 없는 생각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흔히 그것 때문에 불편함을 겪고 있고 흔히 막 하고 싶은 얘기인데 막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런 생각들을 저도 모르게 정리하고 있었던 거였던 거예요. 예. 그래서 가르치는 글이 아닌 가로채는 글 쓰려고 해요. 이런 강박관념이 있어요. 제가 이런 걸 만들어야 돼.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쓴 걸 보면서도 이렇게까지 내가 해야 되나 이런 생각. 네. 어떻게 하면 하상욱 씨처럼 촌철살인을 할 수 있죠? 제가 촌철살인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질문을 받은 적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죠? 라고 하길래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눈치를 많이 봐서. 제 눈치를 정말 많이 봐요. 네. 저는 한 3년 좀 넘었을 거예요. 술을 끊었습니다. 술을 끊었더니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술자리에서 술을 못 마시니까 콜라나 사이다를 많이 마시게 돼요. 김상준 씨께서도 술을 안 드시기 때문에 술자리에서 콜라나 사이다를 드신다고 제가 들었어요. 네. 그럼 다음날 어떠신가요? 위가 턱 쏘죠. 저도 정말 공감이 되는 게 여러분들 사이다나 콜라를 한 3리터?
마신다고. 아, 그렇게도 마셔요, 진짜로. 왜냐면 술을 여러분들이 꽤 많이 마시잖아요, 술자리에 가면은. 근데 그 스피드로 막 같이 원샷하고 그러잖아요. 나중에 뭐 막 그 페트병이 막 두 개씩 있고 막 그래요. 다음 날 가잖아요. 목에 목소리도 안 나와. 진짜로. 목이 너무 아파갖고 목소리도 안 나오고요. 속이 정말 쓰립니다. 그러면서도 왜 술을 끊었냐면요. 과한 사이다 발언을 할까봐. 저는 나름대로 직업의식이에요. 예전에 제가 술을 많이, 술을 좋아했을 때 막 많이 마시진 않았어요. 집에서 혼자 축구 보면서 맥주 마시고 이런 걸 되게 좋아했었는데 감정이 이렇게 막 올라오니까 아, 이상한 글을 막 쓰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 계정에 올리는 글들을 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감도 내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과한 이야기로 그 사람들에게 내가 그 취한 마음에 내 멋대로 전달을 정리되지도 않은 내 생각들을 전달했을 때는 캬 하는 사이다 발언이 되지 않고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캬 이렇게 될 수 있다. 캬 이렇게 될 수 있다. 여러분 사이다요. 내가 마실 때 이렇게 마시면 시원하죠. 마시고 싶을 때. 근데 생각해보세요. 누가 입을 벌리고 사이다를 막 들이붓는다고 생각해보세요. 미치는 일이에요 정말. 그건 고문이잖아요. 근데 술을 마시면 제어가 안 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안 되겠다. 이러다가는 내 SNS에 캡처돼서 온 인터넷을 돌아다니는 상황이 조만간 나오겠구나. 그렇다면 나는 이게 내 직업인으로서 지켜야 될 부분이기도 한 건데 술을 마시는 즐거움을 포기하더라도 이걸 지켜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